같이 쌓인 이것들이 전부 냉장고에서 나온 식재료란 말씀. 한 방에 해결하는 법 지금 공개합니다. 소스 종류가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래서 커피 캐리어 활용해서 소스 보관함 만들 텐데요. 이 바닥면이 더러워지면 커피 캐리어만 교환해주면 되기 때문에 아주 편리합니다. 먼저 커피 캐리어의 손잡이 부분을 가위로 잘라주는데요. 벌써 완성됐어요. 우와. 이렇게 완성된 보관함에 소스를 종류별로 담아 보관해주면 끝입니다. 영원으로 뚝딱! 완성된 보관함은 냉장고에 딱 맞죠. 소스가 흐를 염려도 없고 종이 재질로 습기 제거에도 탁월하답니다. 페트병 활용해서 계란 보관함하고 네. 한약 보관함 만들 건데요. 자, 먼저 달걀 보관함입니다. 페트병의 주둥이 부분을 자르고 적당한 높이를 맞춘 뒤 달걀을 넣어줍니다. 잘라뒀던 주둥이 부분은 뚜껑으로 활용하면 끝! 자른 단면은 날카롭기 때문에 테이프로 예쁘게 마감해주면 안심! 계란 같은 경우는 겉면에 세균이 묻어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식품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페트병 활용해서 뚜껑이 있는 계란 수납함 만들어봤습니다. 바로 이어서 한약 보관함 만들어볼까요? 이건 아랫부분을 자를게요. 이렇게 두 개가 완성. 이 뚜껑 모양의 이 윗부분만 자를 거예요. 되셨으면 이거를 이렇게 합치시는 거예요. 이게 아주 똑순이랍니다. 이제 하나씩 드시다 보면 네. 양이 줄어들잖아요. 네. 그러면 길이가 조절되기 때문에 줄여서 보관하시면 돼요. 시들어가는 과체류를 위한 특급 비책. 쇼핑백 활용해서 야채, 과일 보관함 만들어 볼게요. 집에서 굴러다니는 쇼핑백의 손잡이 부분을 자른 뒤 윗면을 접어 안으로 고정시켜줍니다. 이 상태 그대로 활용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칸을 나누시고 이쪽도 넣어볼게요. 야채 보관하실 때는 습기가 없이 보관하시는 게 좋아요. 습기가 있으면 금방 물러지거든요. 최대한 습기를 제거하고 키친타올도 같이 넣어서 보관할게요. 차곡차곡 넣어주면 정리 끝! 참 쉽죠? 정리 끝났는데 보실래요? 네. 어우. 우와. 기대하시라. 짜잔. 아니, 이 정도면 새 냉장고 아닌가요? 변신 대성공입니다. 엉망이었던 우리 집 냉창고. 쉽고 간단하게 한골 탈퇴했습니다.